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광추템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 보셨을 텐데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만든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이라는 교육 브랜드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우고 싶거나 또는 개발자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교육도 제공하고 또 취업 연계까지 되어 있는 이 교육 코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직접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을 회원가입도 해보고 또 거기서 온라인 과정을 신청해서 수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저랑 함께 사이트로 가보실까요? 고고고 네이버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회원가입을 넣을게요.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만든 교육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개인회원 동의함으로 되어 있죠? 휴대폰 인증 아이디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인 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청년취업사관학교 다시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볼까요? 바로 여기서 또 가입을 해야 되네요. 휴대폰 인증하기. 회원 가입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에 가입이 완료됐고요. Y페이지 가면 이렇게 제가 지금 강좌 현황, 오프라인 강좌 현황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저는 방금 막 가입을 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과정이 따로 없고요. 이제 신청을 해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온라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그럼 온라인 코스가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A와 프리A, 포스트A. 저는 아예 이제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A그룹에 있는 것으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그룹 있는 건 아직 뭐가 없네요. 프리 A그룹 볼까요? 프리 A그룹은 좀 있고 포스트 A그룹은 제가 아마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쵸? 중급 이상인 것 같아요. 심화 과정이니까 프리 A그룹에서 볼게요. 미디어 파사드 이 미디어 파사드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기아 자동차 브랜드 체험 공간인 기아 360의 교육을 갔었는데 거기가 미디어 파사드로 모든 게 시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XR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를 이해하고 프로젝트 제작에 있어 쉽고 빠르게 하는 그런 실감 미디어인 거예요. 마치 진짜 내 앞에 뭔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익숙한 것 같고요. 사물 인터넷 실전형 웹 크롤링 C 프로그래밍 입문 C 프로그램이란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비전문가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양성 이것도 좀 땡깁니다. 하울의 안드로이드 인스타그램 클럽 만들기 이건 뭐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울의 코틀린 안드로이드 인스타그램 앱은 가장 쉽고 재미있고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다. 전혀 안드로이드 개발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코틀린이라는 쉬운 언어로 안드로이드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하세요. 사실 저는 코틀린이라는 게 좀 처음인데 이런 게 있구나. 이 강의를 통해 인스타그램 앱을 만들 수 있대요. 똑같이 만들 수 있대요. 우와. 13시간 무료 가입하고 인증하고 학습 기간이 이제 올해 말까지니까 넉넉하네요, 그쵸? 수료증도 나오고 풀스택 개발자 역량 강화 클론 만들기 무료 오픈소스가 나오고 얼굴 인식, AI 얼굴 인식 강의가 되고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코알못 대학생, 취준생 유명식이라는 하울렛 개발회사 CEO인 유명식 대표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좀 기초 이런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앱 개발, 리눅스 사용법. 제가 이렇게 초보자로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전문가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 과정.
수강 신청. 수강 신청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수행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레벨 테스트, 면접, 신청 완료. 자기소개서는 막 엄청 까다로운 건 아니고 간단하게 입력하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좀 기다리면 내 온라인 강좌가 이제 수강 신청이 수강 중으로 바뀔 거예요. 수강 중 되면 수강을 바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까지 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수강 신청이 완료되는 것을 기다려보고 직접 수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드 새싹에 보면 구인구직 이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여기에 구인구직 게시판으로 관련된 채용 공고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홍보 갤러리라 그래서 이 새싹 관련의 인터뷰나 기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일정 안내도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 일정이 다 여기 6월부터 시작이 되네요. 어떤 것이 있는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한번 보시고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네, 여러분들께 맞는 것을 신청해서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온라인도 좋지만 저는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거기 현장에 가셔가지고 교육장에서 만져보시고 실습해보시고 같이 동기들이랑 또 배워보시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